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26번 들어가겠습니다. 반격호입니다. 자, 18세기는 is called로 불려지는데 수동이죠. 자, golden age 황금기로 불려지는데, 자, botanical planting painting이네요. 자, botanical 식물학적인 그림. 식물 사파 정도 되겠죠. 그리고 조지 디니시우스 에렛는 자 종종 prais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오프는 빈도부사가 BD 조디 라벨 비동사 뒤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칭송된다. 자 as는 자격으로서 the greatest 최상급이죠. the EST 가장 위대한 botanical artist 식물학 예술가로서 자 of the time 그 시절에 한번은 18세기겠죠. 자 born 태어났죠. 자, in Heidelberg, 제르머니에서 태어난 그는 자, was son of the gardener, 아들이었는데 of gardener, 정원사. 자, 정원사인데 who는 여기서 아빠예요. 자, 아빠가 taught, 가르쳤어. 자, him은 erect를, 자, much, 그래서 셀 수 없죠. 그래서 many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많은 것을 가르쳤다. 자, about art, 예술과 자연에 대해서. 자, as는 몸으로서겠죠. 그러면 젊은이로서. 자, 에레트는 travel around Europe, 유럽을 여행했고, 자, largely 대부분의 뜻이요. on foot, 대부분 걸어서, 라는 뜻이고, 자, observing의 문법 주의하세요. observ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에렛이 지가 하다의 능동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 분사 능동. 자, observing 관찰하면서, 식물들을. 자, 그 다음 여기도 주의하시오. 자, developing 하면서 하는 대상도 누구냐면, 에렛이 하다의 또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이죠. 그래서 발전시키면서 그의 예술적인 기술을. 자, 이 홀랜드에서 자, 에렛은 되었는데, 자, acquainted with는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지인이라고 잘 쓰죠. acquaintance를. 자, with 스웨덴의 naturalist, 자연학자, 칼리라라라라라라를 자, through his collaboration, collaborate, 미션 아시죠? with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얘들을. 그러면 collaboration은 협력. 협력을 통하여 자, Eret는 자, provided, 제공했는데 illustration은 삽화. 사화. 삽화라는 뜻이죠. 자, 삽화는 그림이죠. 자, for number of significant horticulture publication. 자, horticulture는 원에 라는 뜻이요. 원에가 이에자가 아니고 요에자예요. 자, 뭐 넘버러브에서는 뭐 many겠죠. 여기서는 many의 뜻으로 썼고 많은. 자, significant은 중요한. 중요한 원에 자 many니까 여기에 쭉 가다 복수 들어가요. 출판들에.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LSL reputation 명성. 인데 for scientific accuracy까지 과학적인 정확성에 대한 명성은 실제 주어이고 자 개인도 얻었어요. 자 그에게 자 many commission 위탁 임무 위탁 임무를 자 from Welsh patron으로부터 patron은 후원자 부유한 후원자들로부터 자 particularly 특히 자 in England 영국에서 자 where 주의하시고 관계 부사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갑니다.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어요.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에 콤마를 찍었으니까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으로 and 대어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곳에서 LS은 eventually 결국 정착했다. 하면 영국에서 결국 정착했다 해서 settled.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좀 이쁘게 생겼나 아닌가. 자 알파고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식물 사파가인 에렛 위생예.